어서오세요 여러분. 아린네 부엌이에요. 아, 오늘따라 목소리가 또 이렇게 텅텅 칩니다. 아린 아빠가 일 그만두고 몸 만들면서 식기요법하고 운동한 지 두 달 좀 안 됐어요. 그동안 찍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기요법하고 운동한 지 한 달 한 보름 만에 높았던 당 수치나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요. 굉장히 많은 결과물이 있었습니다.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튼튼해지고 더 성장한 느낌이었어요. 몸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, 어떻게 해야 또 맛있게 좋게 먹을 수 있는지, 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,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시는 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저희도 아름아름 알고 있는 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계기가 된다는 게, 그 계기를 잡는다는 게 어렵더라고요. 처음 회사 그만뒀을 때는 아, 정말 우리 집이 이 자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놀랍고 두려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근데 그냥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하고 쭉 달려가보자 해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했더니 어느 정도 조금 길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렸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거지요. 그런데 사실 조금 고민이 좀 생겼어요. 이제 회사를 가게 되면 집에서 하던 식단이나 아니면은 그동안 했던 운동들 하루 종일 못하고 할 텐데, 회사에 앉아서 일만 하고 이럴 텐데, 아, 그게 좀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? 예전에 일하던 그 시점으로 다시 몸이 안 좋아지고 또 아무 음식이랑 막 먹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?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좀 생겼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던,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던 그때 그 느꼈던 두려움이랑 어느 정도 조금 뭐라도 해보고 성취감을 조금 맛봤을 때 느끼는 요 두려움이랑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자기 몸 관리하지 않고 막 했던 그 남편이라 좀 속상하고 섭섭하고 밉고 그랬는데, 이제는 믿음도 많이 생겼고요. 존경심까지 생겼습니다. 요거 이렇게 좀 제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큰 변화고 남편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자신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, 식이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.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좀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이 순간 저희 가족이 저희한테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요.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아린이와의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이쁜 딸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거거든요. 운동이요.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아주 귀여워요. 이 지금 계속 보시고 있는 영상은 저희가 그래서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마음으로 온 제주도 여행 영상입니다. 야, 손이 왜 이렇게 못생겼니? 아린 아빠가 이제 회사 가고 그러면 여행 갈 일도 별로 없고 좀 함께 시간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녀왔어요. 이제 아린 아빠 출근하고 나면 도시락도 싸야 되고요. 또 아린 아빠는 회사에서 끝나고 나서 시간 쪼개갖고 운동하는 방법, 시간 그런 것도 좀 짜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. 그동안 아린네 부엌 TV 남편 갱생 프로젝트 봐주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진심 감사합니다. 많은 응원 받았어요. 밖에서 사 먹는 점심보다 이렇게 싸주면 훨씬 더 도움될 것 같아서 맛있는 도시락도 싸기 시작할 겁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우리 건강은 우리가 챙겨야 돼요.